오빠랑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국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교부 해외 영상 서포터즈 16기 조민근입니다. 현재 시카고 코로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7월 7일 기준으로 확진자는 전날보다 672명이 늘어난 14만 7,865명이고 사망자는 6명에서 그쳐 7,026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카고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전체를 본다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전거도 타고 친구들과 피크닉도 갔던 작년 시카고를 떠올리며 시카고에서의 여름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코로나 전에 찍은 영상이니 참고해주시고 다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때를 기약하며 오늘은 재밌게 영상으로나마 시카고의 여름을 즐겨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We all know quite a number of people who have everything that it would take to be happy, and they are not happy because they want something else, or they want more of the same. And we all know people.